최근에 또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반 국민이 많은 고통을 갖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도대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 정책을 갖다가 끌고 갈지에 대한 명확한 저희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가서는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참 이상한 발언까지 듣게 되었는데 어느 한 의원께서 세금만 잘 내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은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것을 갖다 뜻하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하게 주택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 적에 투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다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택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주시길 갖다가 바랍니다.